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,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,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.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하고 무슨 자리에든 서는 사람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보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간절함과 부족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,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유하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허세와 가식에도 주눅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,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.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, 주를 위하여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며,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사람들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주를 위하여 원하시는 모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